그러면 어쨌든 제가 스터디에 참여했으니까 제가 이제 피드백을 조금씩 드릴게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면 그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해놓고 그냥 방목시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뒤에서부터 드릴게요. 뒤에서부터 지금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는 게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상수든 변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다룰 거냐, 리스트로 다룰 거냐, 아니면 튜플로 다룰 거냐, 각각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에서만 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요, 어레이도 있고요, 다 달라. 근데 이 복잡한 걸왜 만들어놨냐? 이유가 다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잘 작동해요. 속도적으로, 보안적으로, 아니면 데이터 인덱싱 할 때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오세요. 왜냐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튜플만의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리언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유니온 한 것만 빼준 거 하나, 인터섹션 해준 거나 뭐 이런 오퍼레이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튜플을 안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 왜 써, 굳이? 머리 아프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다루는 프로블럼을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이거를 변형시켜 나가는 게그 엔지니어의 능력이에요.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스터디 차원에서 좀 팬시하게 쓰고 싶다 하면 써도 되지만, 굳이?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튜플로 리턴이 돼. 네. 어차피 리턴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캐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캐스트라기보다도 컨스트럭터예요. 컨스트럭터. 여러분 이퀄가 붙으면은 뒤에 게 앞으로 갑니다. 제 책에서도 제 제일 먼저 프로그램 설명할 때 이퀄을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다 라인 바이 라인으로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계속 끼어들까 말까 하는데 화면 공유해 주실 때도 보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래밍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수록 단순화시키세요. 인풋 있고 무조건 아웃풋이 있거든요. 혹시 동진님 화면 잠깐 띄워볼 수 있어요? 아까 화면. 그뭐 전에 혹시 전에 들어갈 수 있어? 화면 뭐 아까 뭐 리스트 뭐도 좋고. 네네, 여기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퀄이라는 게 있죠. 이퀄. 이퀄이라는 거는 이퀄 프로그램의 이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사인 시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사실 이 대괄호가 있는 그 앞에 리스트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리스트하고 대괄호 열었잖아요? 그것도 돼요. 네, 이 컨스트럭터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1, 2, 4, 2가 콘캐티네이트해서 메모리 어딘가 들어가고 그 앞에 부분의 주소가 A에 저장이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C나 C++ 공부하면 아마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 메모리에 그게 그 4바이트, 지금 인티저 경우에는 뭐 4바이트겠죠. 4바이트가 탈당이 됐고, 그럼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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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있는 메모리 주소가 A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A는 그 주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퀄을 했을 경우에 아까 지금 캐스트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안 됐었잖아요. 뭐, 튜플로 만들었어?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다시 A를 찍으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어떻게 해서 A 이퀄을 하고 오버라이트 시키니까 그게 리스트로 변했죠. 예, 그러니까 그 메모리 자체가 바뀐 거야.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말 나와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은 다 대부분이 클래스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저것들은 오브젝트로. 예, 그래서 오브젝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variable이랑 그, 이제 함수를 같이 묶어 놓는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예.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동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그거랑 같이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건 DEL, DEL 하고서 한칸 스페이스 띄고 하고 어떤 건뭐 parenthesis 있고 막 얘기했잖아요. 이게 파이썬 문법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파이썬 2점 몇 때만 해도 이 parenthesis가 없었어요. 되게 편하게 썼었어. 근데 워낙 파이썬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걸로 쓰이니까 엄밀하게 가야지 언어가 더 확장이 가능해요. 엄밀하게 가야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프린트하고 열고 가로 닫지 않았어요. 그게 2점 몇까지는 그래. 라이노 그라스호퍼에 있는 파이썬이 그거거든요. 그 버전이거든요. 파렌테시스가 필요 없어. 근데 파이썬 3.0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가로 넣어줘야 돼요. 아마 내 생각에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파이썬 3.0에서는 del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뭐라 얘기하냐, 빌트인 펑션이라 그래요.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파이썬 개발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ort mess 하거나 import Rhino script syntax 하게 되면 모듈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 모듈에 누군가 만드는 빌트인 함수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런 함수들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라고 만들었죠, 지금. 요 A. 자, 제가 하면 제가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A라고 만들었죠? 이 A는 뭐야? 변수죠? 근데 1, 2, 3, 4, 2가 만들었죠? 얘 뭐야? 리스트죠? 근데 A는 리스트라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스트는 오브젝트다. 클래스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함수가 있고요. 변수가,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비디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사람을 오브젝트 시키면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름이란 데이터, 키라는 데이터,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어떤 정보죠. 그리고 함수들이 있죠. 정보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거. 먹다, 걷다, 소화시키다, 이해하다. 이거 다 뭐예요? 데이터를 프로세스시키는 함수잖아. 함수도 이게 스태틱 함수가 있고 인스턴스 함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하면은 A라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이걸로 갖고 오고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거는 솔팅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주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이게 아까 이렇게 A하고 dot 해가지고 어떤 함수가 들어가는 거는 앞에 나오는 게 없고 뭐 그냥 하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했었죠 아까 전에. 근데 이거 아까 좀 잘못 내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제가 예,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그냥 신텍스는 제가 지금 이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타입스크립트로 그냥 할게요. 예를 들면 내가 리스트라는 게 있어.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콘스트럭터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요 밑에다가 우리가 아까 파이썬이랑 똑같이 할게요. A는 이렇게 하고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변수가 들어오겠지. A, B, C. 아니면 여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라는 걸 해볼게요. 데이터라는 걸 갖고 올게요. 얘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A 와가지고 0번째로 들어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뭘 expect 하게 되냐면 1이 출력될 걸 expect 한다고. 맞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만약에 여기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이런 게 사실 없긴 없는데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는 뭐 디스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 사실 문법이 안 맞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게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A, B, C가 있다고 친다면 A가 들어오고 이제 B, C가 들어오면 되겠죠. 우리가 파이썬 개발자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오케이? 죄송합니다. 1, 2가 돼야 되네. 이게 지금 문법이 깨지니까 난리가 났어.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이 A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담길 버킷들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템플릿, 누군가 파이썬 개발자가 만든 템플릿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A, 만약에 프린트 해가지고 하면 아까 뭐라 했죠? 1이 찍힌다고는 expect 할 수 있겠죠. 왜냐면 A가 1이 들어갔으니까. Right?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가, A 첫 번째 얘를 뭐 9로 했을 경우에는 9로 하고 다시 찍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9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9 오버라이트 했으니까 내가 0, 0이란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솔팅이라고 했죠. 솔팅. 그죠? A는 솔트라고 했죠, 아까? 예? 네? 그러면은 파이썬 개발자가 누군가 여기서 솔트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솔트라고 하니까 여기 0, 1, 2가 어떤 들어온 숫자들에 맞춰가지고 오더가 바뀌는 거야. 그건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1, 2, 3 아까 보니까 뭐 4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뭐 9, 뭐 2, 아, 5 하자고 이렇게. 이게 지금 엉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1, 2, 3, 4, 5, 9가 되겠죠. 그런 함수가 여기 있는 거야. 어떤 코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리턴을 해주면 리턴을 해주면은 반드시 앞에서 받아야 돼요. B로 받아야 되는 건데 만약에 리턴이 없고 내부 함수들을 막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턴 밸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끝나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아 이렇게 하면 얘는 어쨌든 그 안에서 막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지가 막 수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따로 리턴 밸류가 특이하게 없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리턴 밸류가 필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걸로 간주했을 경우에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데이터로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내가 먹다라는 걸 해서 솔트하고 내가 먹다, 먹었어. 근데 먹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리턴 밸류가 없겠죠. 먹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내 몸무게만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 내 키도 살짝 늘려주면 되고 먹으면 잘하니까 몸이.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걸로 충분한 것들은 사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뭐 예를 들면 B 이퀄 해가지고 솔트 해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또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 원본 데이터를 손상 안 시키고 솔팅한 데이터의 결과물만 뒤로 주는 거야. 네. 이런 식일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퓨어하게 갈 거냐 아니면 그 내부 함수로 갈 거냐 이런 전략들을 짜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거를 개발자라면 이거 어떻게 개발될까 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델이라는 것도 있었죠. 델은 누군가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패키지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깔잖아요. 그러면 뭐 import 해가지고 모듈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import 해가지고 뭐 델이라는 모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built-in 함수들이고 사실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built-in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튜플은 튜플만의 오퍼레이션이 있고요. 리스트는 리스트만의 오퍼레이션이 있고 다른 언어들 보게 되면 뭐 링크드 리스트라든지 어레이라든지 어레이도 되게 다 달라요.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계속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라스호퍼는 펑셔널 패러다임이에요.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잖아요. 무조건 인풋에서 무조건 아웃풋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풋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웃풋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코드를 뜯어보면. 그리고 데이빗 이분이 이거를 개발을 할 때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안에 있는 함수들 그냥 UI로 끄집어낸 거야. 이미 프로그램에 이미 그런 규칙들이 아주 예전부터 이제 개발이 돼 있었죠. A 언어, B 언어, C 언어 이렇게 개발하면서 그런 우리 선배들이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아이폰으로 바꿔놨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펑션을 패러다임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아까 동영이 말씀하셨지만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에 있는 부분들을 여기 보면은 아까 뭐 넘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라스호퍼에서 그냥 데이빗 그분이 이제 그렇게 퉁친 거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플롯, 인티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에서 그라스호퍼를 봐야지 그라스호퍼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학습에 도움되는 건 오케이인데 그런 식으로 학습하는 건 좋은데 이건 이거야 라고 딱 그렇게 언더스탠딩을 가져버리면은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데 당연히 프로그래밍이 더 먼저고 걔가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걸 그렇게 디파인을 하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된다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지금 이건 제가 아까 그 우리 정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피드백 드려야지 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냐. 근데 문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데이터가 뭐가 나올 때 우리는 몰라요. 데이터가 숫자를 다루는 게 제일 편해. 숫자를 다루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문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뭐 라인 라이크 커브 같은 경우도 숫자로 나오면 편해요. 사실 그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노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숫자 데이터로 치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문자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 프로세스하고 로우 레벨로 가게 되면 문자 하나하나가 다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는 뭘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냐면 아스키 코드에서 숫자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소문자 A는 뭐 64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데이터 안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별히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 다 문자예요. 숫자 데이터도 문자예요. 정민님. 포지션 데이터도 문자로 들어와요. 우리가 봤을 때 숫자네? 아니요. 컴퓨터는 숫자로 인식 안 해요. 문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숫자를 캐스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 동진님이 처음에 그걸 했을 때 인덱스 부분 막 설명했잖아요. 보니까 무슨 그 컴마 두 개 찍었을 때 복사한다.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덱싱이에요. 데이터 인덱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덱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번, 2번, 뭐 마이너스 1,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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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 만약에 2디멘셔널, 3디멘셔널 데이터 스트럭처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사하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인덱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점프트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는 컴퓨터한테 뭘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상수로 줄 수는 없죠. 왜냐면 상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하면 돼. 프로그램 짤 필요 없어. 왜 상수인데. 하나의 되게 파티큘러한 시츄에이션만 커버하면 끝난단 말이죠. 프로그래밍의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래밍은 뭘 할 거냐? 변수를 다루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갖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거지. 리스트적으로 아니면 단일 변수로 불리온도 또 데이터 구조고요. 스트링도 데이터 구조고 그 다음에 예를 튜플에 대한 특징으로 다룰 거냐 리스트에 대한 특징으로 다룰 거냐 결국에는 뭐냐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결국 디자인 이슈가 있고 디자인 이슈를 잘 설명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빠르게 인덱스를 하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바꾸고 요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동영님이 보신 것처럼 이게 복잡해 그래프에서 복잡해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프로그래밍도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항상 그 명심하세요. 복잡할수록 뭐가 인풋이야, 뭐가 아웃풋이야. 이것만 보세요. 숫자 인풋이야? 몇 개 리스트로 들어가? 오케이 아웃풋 뭐야? 아웃풋 튜플이야? 문자로 나와? 숫자로 나와?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저도 API 도큐멘테이션 보잖아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리턴 밸류 뭐야? 왜 이거 리턴해? 그럼 인풋 밸류 뭐야? 이거야? 그럼 안에서 뭐가 있는지 대충 상상이 돼. 라이노 커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대충 계속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충 보여요. 어떤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보던 간에 아 이거 하겠구나, 저거 하겠구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예, 그 감은 변하지가 않아요. 언어의 아까 우리 동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의 임플리멘테이션 약간씩 달라져요. 그리고 팬시한 문법들은 계속 나와. 계속 문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펀드멘탈을 이해하게 되면 예, 저거다. 문제될 게 없다. 라는 걸로 일단 제가 이해한 피드백을 웬만한 질문이 답이 됐나요? 놓친 부분들이나 좀 더 이렇게 애매했던 부분들 혹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좀 뭐 스터디 하시는데 제가 그 이렇게 코멘트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시간 넘어서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바른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준님의 멘탈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서로 핑퐁핑퐁 하면서 찾고 약간의 오답이어도 좋아요. 그 오답을, 이게 오답이었네를 느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도 높고 웬만한 진짜 미국 대학원 학생들 수준 이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빠지고 최대한 빠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듯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하는 것까지 이제 다음 주 기자단의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고 스터디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 다 내 개인 내 정보고 내 아이덴티티다. 네, 스터디 하시면서 여러분들 거 챙겨 가져가시고 아카이빙 하시고
정리님도 막 노션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것도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높아시게 말씀드린 거는 정리를 위한 정리 말고 정말 내가 도움이 되고 코딩 한 번 더 쳐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 이걸 해놓으면서 제 생각엔 오히려 지선님 같은 분이 정리를 하는 게 진짜 이펙트가 큽니다. 왜? 다 모르거든 학생들이. 지금 아무리 이게 많이 퍼졌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 사람 눈높이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읽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굴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워요. 장담합니다. 동주님이 아마 이 스터디에서 제일 많이 늘 거야. 팔선. 개런티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지금 준비하는 부분들도 준비를 좀 해주세요. 동영님, 동신님, 정민님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가보자. 또 하시다 보면 새로운 멤버들 들어오시고 계속 이렇게 조금 서스테이너블하게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번만 드려도 그러면 네. 제가 그 라이너 인사이드 레빗을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뭐 데드라인은 네. 없어요. 하여튼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그러면 네. 네. 강의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 그러니까 그 제 자료를 가져와서 그걸 발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걸 아예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걸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가 됐던 다다음 주가 됐던 무엇을 준비해 주시면 좋냐면 나는 라이노 레빗 인사이드가 이런 거고 이렇게 쓰고 있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네.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덤프트 파이썬이나 라이노 스크립트랑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서로의 이제 핑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네. 근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건 시간이 저희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인사이드 이 레빗을 물론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별로 이제 이거를 이거보다 더 라이노 파이썬에 집중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는 원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이게 당연히 저는 더 좋고 공연도 좋은데 지금 목적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거에 좀 시간을 아깝다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해보고 만약에 별로 이제 그 파이썬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저도 그냥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자단이 됐던 스터디가 뭐가 됐던 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 있는 동아리야.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드럼도 좀 배우고 싶어. 예? 그리고 뭐 그림도 좀 그려보고 싶어. 그리고 학기가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난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진도 빨리 빼서 내 거 찾아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어떤 마켓에 하나하나씩 그런 상품들이 있는 거야. 프로덕트들이. 그중에 이제 한 프로덕트가 한 꼭지 한 꼭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들. 왜냐면 정민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걸 해야 되거든. 논문을 써야 되거든. 맵핑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컨텐츠도 만들고 내 공부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뭐 이게 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놓고 보고 본인 스스로는 계속 이걸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정민님 웹사이트 들어가서 따라도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죠 했는데 그때 스터디 인원이 10명 정도 됐는데 한 3, 4명이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쪼개서 하는데 하나 더 만드세요. 그냥 시간을 미팅을 하나 더 방파 또 얘기해.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각자 거를 찾아가다 보면은 각자의 길이 나온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 스터디 열심히 참여 안 해요 뭐 이런 걸 블레임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야 돼.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도 하나 뭐 만들어 놓고 발표도 한번 하면서 이 비디오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비디오 10분 나오잖아요. 그거 링크 따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쓰세요. KICDT에서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발표를 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패셔네이트하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아카이빙하고 있다. 나중에 뭐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회사에 가서 이런 팀을 꾸릴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오퍼튜니티가 줄 수도 있고요. 학교 강의라든지 연구소 리서치에서 비슷한 것들 있으면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해오고 있어. 이런 누적된 리서치가 있어. 이게 다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 포트폴리오, 레쥬메, 뭐 토익 몇 점 이건 뭐 중요한 건데 앞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누적시켜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계속 뭔가를 누적시켜가지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말 파워풀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리즈 작업을 많이 하고 저는 공모전 사실 학생 때 많이 하세요. 근데 특정 이상 넘어가면 공모전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인컬리지를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5년 단순하게 스터디 막 해가지고 점수 내는 데까지 해가지고 단기간에 치고 빠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오래 가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느낌적인 네, 느낌 네. 이해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몰라. 이거 이렇게 한 1년 하다 보면 대충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한 달 했잖아 이렇게 한 달 그렇죠. 동안에 지금 이 정도 나온 거거든요. 한 5개월, 1년, 2년 동준님 군대 갔다 제대할 때쯤 되면은 아마 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KICDT 이 멤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퀄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뭐 어디 학교 나와서 졸업증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프로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구글 서티피케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무슨 코스에라 서티피케이트 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들도 교육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가 있고 그 관심사에 맞춰서 각각의 다른 수많은 서브젝트들을 레고 블록처럼 쌓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저걸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 할 때 이 스터디 자료들, 이 비디오 자료들, 여러분들이 남긴 흔적들이 다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개인 링크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이 잘 돼야 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자단 스터디 약간 각자 이제 준비해 주시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요번에 예은님한테 우리 유튜브 아이디랑 비번이랑 그 다음에 저걸 드릴게요. 썸네일 PSD 파일을. 그리고 아마 기자단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스타그램도 액세스 가능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게 나을 것 같다. 기자단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암호 관리가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트래킹이 가능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그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